하시고 브이로그를 하시는 겁니까? 네, 그냥 하루 그냥 일과 순간이 하루 형, 아 등 운동하고 난 가슴에 맛있게 도와주세요. 내가? 어, 널? 네. 아 예, 도와주면 한 좋지. 두 개를 더 할 수? 더 그때부터 네 거거든. 그때부터 네 거. 12개? 12개 형 그냥 끝 내가 여기까지. 네, 여기서 네 거야. 3개. 아 내 거. 아 내 거. 어, 혼자였다 그렇게 못하겠어. 아 같이 해주세요. 우리는 앵콜까지 정해졌습니다. 그것도 스타디움. 스타디움. 어, 화이. 오늘 우리는 지붕까지 뚫어버려. 하도 뚫고 화 기울어버려. 이제 공연이라서 체력을 잘 분배해야 해요. 첫날에 너무 막 오버텐션 되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져. 또 필리핀 캐럿들이 또 텐션이 엄청 좋을 거라서 긴장은 미치고 있네. 너도 나도 안전한 공연. 오늘 공연장에 가족분들이 왔습니다. 저희 부모님만 오셨는데 친할머니, 외할머니 두 분 다 오셨거든요. 근데 제가 머리를 올렸잖아요. 그 이유가 오늘 할머니들이 이렇게 머리를 내리면 저 못 알아보실까봐 머리를 오늘 좀 시원하게 올려서 할머니 저 디노예요. 아 저 찬이에요. 여기 있어요. 이렇게 하려고 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. 오늘의 디노의 TMI.
구간? 여기 바닥에 구단 포즈. 구단 포즈 해야 돼. 아 그래? 구단! 여기서 구단! 준영! 처음부터 딱 끌어줘 가자! 딱 여기지? 딱 이 자리 할까? 준영 렛츠고! 아 여기 두번 공연했잖아! 오늘 첫번째 끝났어! 네. 자 다시 우리가 구단 잊지 말고 구단 잊지 말고 호텔 가자! 아니 잠깐만! 준영! 이렇게 너무 부담 가졌어! 조금 더 리드해줘야 돼! 아, 이거 왜 부담이 생기는 거야? 아 이거 부담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. 굿모닝 에브리원. 마닐라 2회차 리허설. 저스틴 비버랑 같이 꿈에서 어제 꿈에서 저스틴 비버가 한국말을 할 줄 아시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한국말로 대화하고 한국말로 개꿈이라고 하는 거야. 아이 다들 힘내고 아이 맞구나. 밤이 하면 화이팅이다. 네 밤이 화이팅. 네 3일 하면 네 형님. 나는 당연히 공연 이틀인데 뭐가 3일 하면 거지. 3일이라면 화이팅이다. 뭔가 기분 나쁘고 힘이 나. 마이크 소리 같지 않아? 달리는 소리? 그런 컨셉을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그런들? 이 대화에 참여한 건 마냥.
다음에 있어. 먼저. 아씨, 호시야. 왜 안 와? 하나 찍고. 조슈아 가시겠습니까? 두 개만 갑시다. 오늘 하나, 둘, 제가 아닐라 어라. 많이 많이 배고픕니다. 하나 둘 셋 닐. 닐라닐라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요. 하나 둘 셋 라. 라면도 먹고 싶지만 소주 맥주. 소주. 와! 오랜만이다 이거. 이런 것도 낮에 차 있어서. 그리고 내일 아침에. 근데 마지막 진짜 돌려 목소리 때문에 인연 빼살아. 근데 그거 안 하면 또 심심하잖아. 심심해가지고. 전 이제 그 박자에 맞춰서. 인연 빼는 목소리. 아니 안 하면 심심해. 노래 목소리.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세븐틴 비더스턴인 마닐라 2022. 정말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드리고 어쨌든 마닐라 캐럿 분들께 진심으로.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다 같이 말꽃가게 하면서 마무리 시작할까요? 하나 둘 셋 둘, 셋, 말꽃 가요. 야 이번 편이 제일 재밌다. 말꽃 가요. 벼락치기가 제일 잘 외워져요. 착각된 중 everyday의 새로움을 이끌어내 이 순간은 너의 빛으로 그려내 yeah. Step, shoot, 너를 형님 인연을 올릴게요. 잠시만요. 네. 오늘 약간 요톤 이 음정으로 자, 음정을 올려서 다시 할게요. 자 감독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불러야 노래가 나옵니다. 진지한데
아시아 투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. 아, 정말 시간이 빠르네. 너무 빨라요. 맞아요. 아니요. 정말 저희 4년 만 3년 만에 왔는데 3년 좀 넘었죠? 2년 반. 2년 4개월? 2년 4개월 정도? 와, 더 이상 그렇게 되기는 했죠. 거의 3년이죠. 3년이에요. 느낌으로 3년이었어요. 진짜 오래됐어요.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고 즐거웠습니다. 네. 정말 저희가 세트리스트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거의 다 춤이고 이제 몇 지역을 들었죠 지금? 지금요? 우리가 한국 2지역, 미주 12지역, 동남아시아 7지역. 7지역? 네, 그럼 총 21번. 와, 멋있어. 우리 진짜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. 훈련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? 근데 전주훈련 같은 느낌이랄까요?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해. 네. 신기하다. 아직 저희 투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. 네, 저희는 더 열심히 힘을 내야 될 겁니다. 연말에 잘하고 이쯤 되면 네. 싱가포르 생일시를 준비하는 게 있을 것도 해. 민규가 어떻게? 아, 이번에는 민규가 준비해. 나는 많이 했어. 준비했네. 준비했네. 하나 둘 셋 싱! 싱가포르에 3년 만에 왔어요. 하나 둘 셋 가. 가라.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갈 때가 제가 하나 둘 셋 폴 저는 재밌었는데 반응 별로 좋진 않아. 갈까요? 오케이 아니 잘했어요.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인사드리고 네네 저희 호텔로 들어가시나요? 배고프구나. 네 좋습니다. 오늘 보내고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 감사합니다.